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볼 다섯 권의 책들 중에 첫 번째가 Eloquent JS입니다.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. 하여튼 뭐 다섯 권 자체가 다 가장 많이 읽는 책들을 골란 거니까요. 비교적 쉬운 책입니다. 어렵지 않고 첫 번째 책으로 적절한 책으로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웹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Eloquent JavaScript를 두드리면 구글 검색하면 바로 PDF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챕터부터 해서 같이 쭉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. 이 책의 페이지 수는 전체 227페이지로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. 그래서 에피소드를 대략 40개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. 첫 장의 주제 Basic JavaScript, Values, Variables and Control Flow부터 공부를 해나갈 텐데 Prerequisition 있죠? Prerequisition 이 책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거잖아요. 중3 정도 수준에서 공부하는 걸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공부해야 될 것들이 당연히 JavaScript Basics 수업을 이미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. 물론 이전에 있는 수업들을 다 들었다고 가정을 합니다. 리눅스나 HTML5 수업도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파이썬이나 알지브라 수업도 다 들었다고 가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공부를 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럼 같이 제 첫 장부터 수업을 살펴보겠습니다.